이렇게 저 하늘에 있는 해는 누가 만들었을까? 저 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다 얼어 죽을 텐데, 그죠? 또 밤에 달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 달이 없으면 다 또 한밤중에 길에서 넘어질 텐데, 또 별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 저 많은 별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신기하죠? 그리고 이 땅에 아무것도 안 난다면 다 굶어 죽을 텐데 이렇게 풀이 나게 해 주셔서 가서 씨만 뿌리면은 거기서 나뭇잎이 생기고 이파랑이가 생기고, 그죠? 그 나무에는 또 봉우리가 생기고 그 봉우리에는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이런 참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레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벌레들이 꽃과 꽃 사이를 딱 날아다니죠. 예.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짐승들이 있는데 또 곤충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거는 징그럽고 어떤 거는 이쁘고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바퀴벌레도 바퀴벌레 엄마가 볼 땐 지 자식이 제일 이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귀엽게 봐주시면 좋아요.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 집에 갔더니 굼벵이를 키우더라고요. 굼벵이. 굼벵이를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공장이 돼버렸어요, 목사님. 근데 그 굼벵이가 나중에 자라니까 이 풍뎅이가 되더라고요, 또. 풍뎅이가 그냥 몇만 마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잠자리에 잠자리. 잠자리도 만드시고 또 잠자리만 만든 건이 아니고 하늘에 막 날아다니는 새들도 만드셨어요. 새. 새들은 사람에게는 팔 두 개, 다리 두 개가 있는데 이 새들은 팔을 안 줬어요. 근데 팔 대신에 날개를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 새들이 먹을 때는 부리로 찍어 먹게끔 이빨을 삐죽하게 해주고 이렇게 새들을 만들었어요. 예, 이쁜 새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새들이 먹고 싶은 것도 쪼아 먹게 해주시고 또 호수 위에 딱 앉으면 또 둥실둥실 뜰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미꾸라지도 잡아먹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도 만드셨어요. 동물들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 우리 강아지도 만드시고 우리 또 고양이도 만드시고 우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똥 누이느라고 맨날 밖에 나가야 되는 거야. 뭐 이쁜 강아지, 예, 이쁜 강아지, 그렇죠? 예, 하나님 이렇게 짐승들을 또 만드셨어요. 예쁜 짐승, 예쁜 짐승, 예, 짐승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짐승들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코에다가 직접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으로 불어야 돼. 와우!
예, 그 고혈압 있는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짐승은 하나님을 몰라요. 짐승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몰라요. 왜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은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남학생 나와봐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일적으로 있죠. 이거 잡아봐. 꼭 놓치면 안 돼. 꼭 잡아봐. 꼭 잡아요. 이렇게 해서 놓으세요. 이제 놓으세요. 놔. 바로 이게 뭐냐면은 뱀이에요. 뱀. 근데 들어갔어요. 이제. 창세기에 보니까 이 뱀의 속에 마귀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죄를 짓게 했어요. 뱀의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도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사람의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에는 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흉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흉악한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날마다 속세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사람들이 점점 이 뱀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이 아주 흉악한 이 뱀의 마음같이 구불구불하고 거짓말하는 이 아주 흉악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욕심이 들어와요. 욕심. 그래서 남이 가진 걸 막 뺏으려고 해요. 자기도 있는데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남의 가진 걸 자꾸 달라고 그러고, 독도가 또 지땅이라고 그러고, 그죠? 남의 가진 걸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 뺏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전쟁을 벌리는 거야. 막 사람을 죽이고, 남의 가진 걸 뺏으려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노예를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들어오니까 이 마귀를 따라 살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원한과 미움이 가득해지고, 그리고 악한 마음이 가득해지고, 더러운 죄가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날마다 나쁜 것만 이렇게 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나를 칼로다가 해롭게 했으면 나는 또 화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는, 그 복수하는 일들이 되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흉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갖다 드려요. 예, 예. 갖다 드려요. 가지고 와. 니가 가지고 와. 나 가지고 와. 아, 이뻐. 이쁜, 이쁜 어른이 꼭 줘야지. 나 가지고 와. 가지고 빨리 가지고 와. 예인이, 예인이. 우리 예인이. 예인이 꽃 받았네. 아유, 이뻐라. 예인이 꽃 가져와. 아유, 고마웠어. 진짜. 이렇게 이 죄를 짓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꼭 들어가셔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애인이한테 누가 있어야 행복할까요? 엄마. 맞아요. 아빠는 없어도 되는데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엄마가 없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마음이 한 구석이 빈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마음 한 구석에 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빈 자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 자리를 메꿔보려고 돈을 많이 모은다든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별짓을 다 해보는데도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빈자리를 메꿔보려고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엔 하나님만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대신에 여러 가지 뭐 아무리 해봐도 그렇게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마음이 항상 허전해요. 허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년, 20년, 30년을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라. 사람들은 안 한다. 회개하라. 안 한다. 하나님을 믿어라. 필요 없다. 믿어라. 안 믿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걸로 돌아가신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라. 아멘. 교회를 세워라. 예,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교회.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들과 딸들을 지옥으로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저씨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게 어색한 사람 손 들어봐요. 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저씨죠. 교회를 잘 나오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믿게 되니까. 야, 이제 보니까 우리 아빠를 찾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런 사람은 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용서를 빌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 착해요. 또 착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데도 저게 왜 이렇게 독하지 그러면 안 돼요. 독한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착한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주. 평생을 먹고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억수로 많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좋은 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임금님 행세를 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로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늙나라하니 하하구는 집이 이롱이여 날도 차가면 기우느니라. 너무 술을 많이 마셨나? 오바이트. 오바이트. 너무 많이 술을 마셨어. 그래도 또 마셔야 돼.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어야 돼. 돈 쓸 데가 없어.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는 싫어. 내가 나를 위해서 벌었는데, 내가 나 혼자 잘 살라고 벌었는데 왜 그 돈을 내가 나에게 줘?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쓰다가 죽을 거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뭐라 이렇게 부자는 날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는 온몸이 병이 들고 돈이 얼마나 없는지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배고파서 죽겠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바퀴벌레라도 있으면 잡아먹겠다. 근데 바퀴벌레도 못 잡아. 정말 왜 이렇게 나는 지지리도 돈이 없는 거야. 지지리도 가난하고 우리 아빠도 그지, 엄마도 그지, 할아버지도 그지, 할머니도 그지, 증조 할아버지도 그지, 증조 할머니도 그지. 나는 그지 집이야. 그지 팔짱 담아.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나 여기서 밥 빌어 먹어야 돼. 이러지 마. 저 걔네는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걔들도 사람 볼 줄 아네. 내가 이렇게 거지라고. 알았어. 걔들도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네. 그래도 여기 아니면 내가 먹을 데가 없어. 불고기 굽는 내 냄새 봐. 와.
기가 막히구만. 오늘 소를 두 마리 잡았다고 그러던데 내가 오늘 여기서 밥을 좀 얻어먹어야 돼. 얻어먹어야 돼. 밥 좀 주세요. 부자 아저씨 밥 좀 주세요. 누구야? 저 나사로예요. 여기 뭐하러 왔어? 밥 먹으러 왔어? 예, 맞습니다. 제가 밥 좀 먹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야 이놈아, 왜 아무것도 안 먹어? 뭐 좀 먹지. 밥 있어야 먹죠. 이놈아, 가서 슈퍼에 가서 사면 되잖아. 쌀을. 돈 있어야 사죠. 돈이 없으면 카드를 긁어 이놈아. 카드가 있어야 긁죠. 야 이놈아, 그럼 나가서 돈을 벌어 벌어 벌어. 누가 나를 일을 시켜줘야 돈을 벌지요. 온몸이 병이 들어서 이렇게 온몸이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밥 좀 주세요. 너한테 줄 밥이 어딨어? 제발요, 부탁인데 조금만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아니 이놈이 좋게 말하니까 안 되겠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빨리 꺼져. 빨리 꺼져. 이러지 마. 아이고 아이고. 울지 마. 내가 맞는데 왜 네가 울어? 내놔. 꺼져. 빨리 꺼져. 에이. 그렇게. 그러면 밥 달라는 말 안 할게요. 그럼 뭐? 어? 그럼 무슨 말 하려고 그래? 라이스 좀 주세요. 라이스가 또 뭐야? 밥이요. 야 이마! 밥이나 라이스나 난 필요 없어. 빨리 꺼져. 알았어요. 그럼 돈 좀 주세요. 돈은 왜? 짜파게티라도 사 먹게요. 야 짜파게티고 컵라면이고 필요 없어. 야, 빨리 꺼져. 네, 알았어요. 에이, 재수없는 놈. 내가 이렇게 맥만 맞고 그냥 갈 수는 없어.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맞아. 저 아저씨를 내가 전도를 해야 돼. 내가 비록 이렇게 거지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잖아.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갈 사람이잖아. 저 아저씨는 저렇게 욕심부리고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분명히 지옥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전도해야 돼, 전도.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내가 전도라도 해야지. 전도하고 가야지.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나와보세요. 아이 또 왜? 왜 또? 쌀도 없고 라이스도 없어. 이번에는 뭐 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그럼 뭐 할 말이 뭐야?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는 죽음 지옥가. 뭐 지옥? 야 이놈아, 지옥이 어딨어? 사람이 죽으면 얼른 끝나는 거지.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어. 그건 네 생각이고. 뭐야?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뜨거운지 알아? 어떻게 뜨거운데? 잘 봐. 그래. 너 어디 아파? 왜 그래?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 거지가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어야 돼. 너 너 왜 반말해, 임마? 밥만 하지 마. 알았어요.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야, 이놈아! 안 믿어! 그런 걸 내가 왜 믿어? 나중에 후회할 텐데. 후회는 내가 왜 해?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떡할래? 아이고, 얘들아. 지옥 있냐, 없냐? 있다. 없지?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가봤어? 가보지도 못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가서 나중에 아유 목말라, 아이 뜨거워, 아이 졸려, 배고파, 아 괴로워, 뜨거워 이러지 말고
좋게 말할 때 예수님 믿어요. 압니다. 나중에 후회하기 없기. 안 후회. 절대 안 후회.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아니는 구매를 좀 하셔야 되겠네. 아이고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는 압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는다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유, 이거 이런 놈이 다 있어. 아이고,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10년. 예수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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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믿으세요. 안 믿어. 믿으세요. 안 믿어. 30년.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이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만 늙어서 심근경색에 고혈압에 당뇨병에 갑상선에 임파선까지 겹쳐가지고 게다가 또 간경화증에 간암까지 겹쳤어요. 게다가 방광염에 신장염까지 겹쳐가지고 그만 신부정증이 겹쳐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괴롭다. 우리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수가 없구나. 소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 먹을 수도 없고 술을 마실 수도 없고 술만 마시면 다 토해버리니 괴로워. 이렇게 부자는 죽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나 혼자 살 먹고 다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야. 죄. 네가 너를 위해서 부자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지 발상에 같이 살았구나. 정말로 거지같이 살았어.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살고 나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으니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이다. 안 돼. 난 지옥 가기 싫어요. 난 지옥 안 간단 말이에요. 제발 가세요. 돌아가주세요. 돌아가주세요. 가세요. 내 마음 땅이에요. 가세요. 왜 이러세요? 가자. 이러지 마세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이렇게 하여 부자는 그만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거지도 죽게 되었어요. 거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죽었죠. 내가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게 해줘.
주셔야 돼요. 아, 예수님. 배고파. 그렇지만 난 예수님을 믿었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다. 천사? 그래, 나사로야.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느냐? 될 것 많았어요. 그래, 고생은 아주 많이 했지만 네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러므로 오늘은 나와 함께 좋은 곳으로 가자꾸나. 좋은 곳이 어디죠? 천국이야. 아, 천국.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을 가게 되었구나. 아, 정말 돈이 없어도 천국을 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 나와 함께 가자꾸나. 예, 예수님 고맙습니다. 난 예수님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리아야,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나선호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 과연 우리 나사로가 들어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이마 기대하시라. 과연 나사로는 어떠한 나라에 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주 행복한 곳이었어요. 먹을 것도 많고. 그곳은 아프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유행성 독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와, 여기가 천국. 와, 내가 말로만 듣던 천국이 바로 여기였단 말인가. 와, 오, beautiful, beautiful, oh, very, very beautiful. 와, 너무너무 좋다. 아, 예수님 믿기 너무 잘했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야. 강물 좀 봐. 저게 바로 생명수가. 와, 길을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어. 와, 저게 바로 생명과 과일 아니야. 야, 그리고 저긴 보석지. 와, 이곳이 바로 천국이야. 놀랬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아, 그래, 내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근데 여기가 천국 맞아요? 그래, 네가 천국에 들어왔잖냐. 제가 돈도 없어서 하나님한테 헌금도 많이 못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도 못하고 전도도 많이 못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돈도 없었어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봤어요. 맞아, 천국은 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아, 믿음으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지. 그래, 바로 이 아름다운 천국은 믿음만 있으면 다 올 수 있는 곳이야. 여러분, 하나님 믿지요? 내가 미시원찮아. 좋은 사람이 많은가?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네. 아멘, 그래야지. 예수님 믿어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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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배고프지도 않고, 그리고 굶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 와, 정말 병원이 없다. 그래, 이 천국엔 병원이나 약국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관절염도 없어요? 관절염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당뇨병은요? 그런 거 없어. 고혈압은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천국에는 아프지 않게 사는 곳이야. 근데
홈플러스가 없다. 아니 홈플러스는 왜? 아니 뭐 먹을 거 사 먹으려면 어떡해요? 전국에는 배고프지가 않아요. 어? 진짜 배가 안 고프네. 전국에 먹고 싶으면 저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면 되는 거야. 와 생명나무 과일 엄청 맛있게 생겼다. 저거 얼마예요? 공짜야. 와 공짜? 와 마음대로 따먹어도 괜찮아요? 그럼. 그리고 저기 강물에서 막 수영해도 돼요? 그럼. 수영은 날마다 할 수 있어. 겨울이 되면 추워서 못하잖아요. 전국엔 겨울이 없어요. 전국엔 겨울이 없어요? 그리고 밤이 없어요. 와 아, 밤이 없어요? 그래 전국은 밤도 없고 겨울도 없단다. 근데 왜 경찰서가 없어요? 아 경찰서는 왜? 나쁜 사람 있으면 잡아 가둬야죠. 어금니 아빠 같은 사람. 어금니 아빠 같은 사람 전국에 못 들어와요. 예? 전국에 죄인이 들어올 수가 없단다.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가 씻어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천국이야. 와 너무 행복한 곳이다. 근데 내가 이 천국에서 도대체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니? 한번 말해봐. 1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년? 10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년? 10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10만년? 100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만년? 그럼 도대체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단다. 영원히요? 그래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시작. 어쨌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야 정말 좋은 것이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너 뭐가 궁금해? 그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그 아저씨라니?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저씨가 죽었거든요. 뭐? 그 아저씨? 부자 아저씨요. 부자 아저씨가 나 죽기 전에 죽었는데 왜 여기는 없어요? 이상하다. 이상해. 하하하 그는 이곳에 오지 못했어. 그러면 어디 갔을까요? 그는 무서운 곳에 갔어. 무서운 데가 어디예요? 끔찍한 곳. 끔찍한 데가 어딘데요? 괴로운 곳. 괴로운 데가 어딘데요? 고통스러운 곳. 고통스러운 데가 어딘데요? 지옥이야. 지옥? 나도 거기 구경 가고 싶어요. 전국에 와서 지옥 구경하는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아 참 이상한 녀석이로구나. 좋다. 그렇다면 특별히 너를 위해서 지옥을 한 5분 동안만 구경시켜주겠다. 5분 동안이요? 와 신난다. 지옥 구경하는 게 뭐가 신나. 그래도 보고 싶어요. 그래 좋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리하여 나소르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지옥을 구경만 하셔야지 절대 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절대로 지옥을 가거나 거기 들어가서도 안 돼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지옥에 안 가는 법은 다 알고 있죠? 네, 지옥에 안 가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쉬운 것.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돈이 아까워서 교회를 안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돈 노래를 불렀어요. 아 참 이 어리석게 짝이 없지 뭐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계속해서 파먹는구나. 이 벌레들이 나를 계속해서 파먹는구나. 아!
남자야. 참 고생이 많구나.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란다. 천국에는 물이 많아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물에서 수영을 한단다. 나도 물 마시고 싶어. 거기에 먹을 것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하루에 생명과일을 천 개씩 만 개씩 다 먹는 사람도 있단다. 아저씨, 저예요. 저 나사로예요. 나사로. 우리 집에서 밥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 아니야. 야, 이 거지야. 나 지금 거지 아니에요. 야, 너 어떻게 돈도 없이 거지 노릇하다가 어떻게 천국을 갔어?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대답해보세요. 내가 그럴 때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후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후회 안 한다고 그랬어. 근데 왜 후회해요? 나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 지옥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네 말을 듣지.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시불이 서 있어요. 성령을 배워야죠. 나 정말 천국 가고 싶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 밑에 떨어뜨려 주세요. 안 돼. 왜요?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조지동만이 독도에 고잔동에 보내주세요. 고잔동에 우리 식구들이 다 살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우리 고잔동 단원고 밑에 거기 우리 식구들이 살고 있는데 제발 좀 예수를 믿게 전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 왜요? 저 세상에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한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결코 듣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오지 않아야 될 텐데. 자, 이제 우리 구경은 다 끝났으니 천국으로 구경 가자꾸나. 예. 가요, 가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이제. 아우, 저 끔찍해서 보기 싫어요. 나도 가고 싶어. 천국. 정말 괴로워. 나 왜 이 무서운 지옥에 살고 있는 거야? 차라리 죽고 싶어. 차라리 죽을 거야. 여기 부딪혀서 죽을 거야. 아무리 부딪혀도 안 죽어. 머리가 다 부서져도 안 죽어. 천국 가실 사람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건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믿어 꼭 구원 받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